자, 양평군 용문면입니다. 용문에서 한 7, 8분 떨어져 있고 원덕역 아니면 양평읍에서도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호젓한 산속에 공사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이렇게 도로 포장 다 되어 있고 전기 상수도 다 들어와 있고 건축물이 두 동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. 토목공사는 필요합니다. 이 토목공사를 여기 이 부지인데 두 동이 허가가 나 있거든요. 근데 양평 이렇게 도로 포장 다 되어 있고 전기 상수도 다 들어와 있고 건축물이 두 동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. 토목공사는 필요합니다. 양평 용문에 평당 20만 원의 건축허가까지 다 나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? 여기 토목공사를 좀 하고 그럼 토목공사가 한 10만 원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. 평당 1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면은 그럼 평당 한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? 그러면은 건물을 두 동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. 용문에서 7, 8번 양평읍에서도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원덕역과 양평역의 중간입니다. 자, 500평에 평당 1억입니다. 이 문에서 앞을 보는 경관은 이렇습니다. 지금까지 산골 전주택 이야기였고요. 자, 이 물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